지금 늦잠을 잤고 저에게 남은 제한 시간은 10분이네요. 수업 기간은 짱으로 학교를 가는 게 맞지만 오늘 수업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순 없고 최대한 빨리 하고 갑시다. 머리는 못 말리겠지만 이렇게 때는 그냥 쿠션으로 팡팡 두드려야죠. 요즘에 선크림이 부족해가지고 베이스를 바르는데 날씨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감기 걸리기 딱이네요. 아, 프린트 넣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야지. 그냥 막 대충 발라줍니다. 오늘 화장은 채소 화장이에요. 면적이 넓어서 바르는 게 힘드네. 베이스 끝! 눈썹. 눈썹은 조금 천천히 해야 해요. 눈썹이 망치면 그날 하루 기분이 망쳐지기 때문에. 눈점을 다 버렸네요. 평소 같으면 그냥 생얼로 하는데 씻어버려가지고 안 입으래.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그냥 대충 하려고요. 눈썹 이렇게 대충 그렸고요. 벌써 5분이 지났네요. 섀도우 이거 팔레트로 색깔 써서 간단하게 하죠. 이렇게 바쁜 날에 마스카라는 생략하고 아이라인 그려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음영 간단하게 그냥 진한 걸로 대충 진짜 대충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남은 잔여물로 여기 한번 대충 쓸어서 쉐딩까지 같이 합니다. 블러셔, 립, 눈 밑에 겹을 조금만 그려줄게요. 남자가 보이니까 열로 삼각선도 대충 칠해주고 끝! 8분 걸렸네요.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빨리 나가도록 하죠. 안녕! 머리도 덜 말려고 하겠다. 이게 바로 시험 기간 때 바쁠 때 제가 하는 메이크업입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끝났어요. 간단하죠? 빠르고. 이렇게 하면 지울 때도 그냥 리무버 없이 클렌징 오일이나 이런 걸로만 지워도 잘 지워져요. 이제 학교를 갑시다. 프린트를 해야 돼서 빨리 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빨리 옳지. 머리 덜 말려서 못 빗어가지고 지저분하네요. 이따 봐요. 이제라 그 학교 가는 길인데 시간이 생각보다 남아서 좀 여유롭네요. 굿! 공부만 하려고 하는지만 꼭 뭐가 땡기죠? 배고프니까 먹고 시작할게요. 아 너무 피곤해 진짜. 너무 피곤해. 시험 기간에도 끝나지 않는 썰경의 불레. 23일 퀴즈. 아 몸이 또 샜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여러 것들이 방해를 하네요. 엔드더스 캐슬하우스 텐텐트 대리. 안돼. 그만. 언니 공부할 거야 이제. 개우셨네.
엄마 이리 와봐. 아이 신나. 밥 줄까? 간식 줄까? 아이고 좋아. 산책 갈까? 언니랑 놀까? 좋아요. 남자친구랑 놀고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하지만 당장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죠. 제가 이번에 시험 치는 과목은 제가 듣는 수업이 총 몇 개지? 제가 듣는 수업이 총 5개거든요. 이번 학기에 조금 들어가지고 5개 듣는데 그중에서 중간고사를 치는 게 화요일 수업 2개랑 사이버 강의 듣는 거 1개 해서 3개밖에 없거든요. 3개라고 하면은 되게 적은 것 같죠. 근데 저도 별로 많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되게 많아요. 시험 범위가 되게 많아서 봐야 될 것도 많고 책도 읽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쵸? 여기에 하면 편하기는 한데 그러면은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편하지가 않죠. 네, 해야 됩니다. 약간 망필 나지만 진짜 공부를 해봅시다. 제가 주 화요일날 시험 치는 과목의 교재예요. 한 이 정도? 이 정도예요,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후! 제가 화요일날 듣는 수업이 두 개인데 그게 두 개 다 시험을 치기 때문에 얘를 보고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오늘은 글렀군요. 오늘은 글렀어. 엄마, 오늘은 공부하기 글렀어. 일찍 자는 게 좋겠지? 시험 기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첫 번째, 죽을 것 같다. 두 번째, 좀 죽을 것 같다. 세 번째, 살기 힘들다. 네 번째, 오늘 정말 죽을 것 같다. 네. 오늘은 글렀군요. 그냥 자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안녕.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나와서 피부가 말이 아니야. 개 피곤해 진짜. 겁나 피곤해요. 안 그래도 띠띠 붓고 지금 지각했어요. 지금 배가 고픈데 집에 먹을 거 1도 없으니까 계란을 삶을 거예요. 어떻게 삶지? 일단 계란을 꺼냅시다. 적당히 3개만 먹자. 밤이 늦었으니까.
계란 냉장고에서 바로 꺼냈다가 물에 담그면은 그 온도 변화 때문에 계란이 잘 깨져요. 응? 그래서 실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놓다가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쵸? 그냥 뭐 터지면 터진 대로 먹고. 제가 휴대폰이 액정이 박살이 났거든요. 여기 앞에 이쪽이. 그래서 지금 화면이 약간 빛이 번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뒤에 저기 빛이 있어서 번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다립니다. 자취 요리하는 거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자취 생활 꿀팁 이런 거. 근데 저는 요리는 요리는 잘 안 해먹어요. 어쩌다가 가끔 할 때마다 찍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합시다. 왜냐면 저는 요리에 소질이 없기 때문에. 어머, 자취생하면 인스턴트 아닌가요? 그쵸? 아니면은 그냥 집에 있는 반찬으로 끼니 돌려 맞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계란이 다 식었죠? 그릇에 옮겨 담고 먹읍시다. 물 버리고. 한 방에 잘 뜯어졌으면 좋겠다. 쾌감 쩔게. 오! 이게 뭐야? 제가 제대로 잘못 삶았나 봐요. 껍질이 쉽게 안 까지네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일단은 그래도 다 됐으니까 계란 껍데기 치우고 맛있게 먹읍시다. 부족하다 했더니 마실 게 없었네요. 역시 삶은 계란은 텁텁하면 탄산이 최고죠. 맛있네요. 나쁘지 않네. 저는 노른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흰자를 더 좋아하는데 배고프면 뭔데 안 맛있겠어요, 그쵸? 나쁘지 않군요. 피곤하니까 씻고 자겠습니다. 안녕. 지금 학교에 지각을 해서 그냥 모자 쓰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늦을 것 같네요. 너무 힘들군요. 이대로는 못 들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루를 쉬는 한이 있더라도 좀 쉬고 수업을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해요. 난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